아,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우주목이에요, 우주목. 제가 우주 외목대로 잘 키워보려고 하는 아이인데 작년에 잘 컸어요. 이렇게 잘 컸는데 또 영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분으로 옮겨줄게요. 오늘도 화분 뒤집습니다. 시간 날 때마다 빨리빨리 화분을 뒤집어야 되는데 개수는 많고. 그러네요. 또 이렇게 마사는 위에 마사는 걸러서 쓸게요.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마사를 걸러서 쓰고 이렇게 뿍 빠질 만큼 이렇게 흙을 이렇게 꽉 물고 있네요. 뿌리가 굉장해요. 제가 밑에 양파만 깔아놨던 거 그대로 있어요. 이렇게 이 밑에 위에나 이렇게 재활용 마사들은 요런 거 밑에 그냥 그 배수층으로 쓸때 깔아도 좋고요. 또 깨끗이 골라서 위에 마감토로 써도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밑에 깔면은 좋겠죠. 화분이 크면은 뭐 난석이나 이런 걸로 채우고요. 화분이 좀 작다 싶으면 그냥 일반 마사토로 채우고 있어요. 이렇게 뿌리가 꽉 찼습니다.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이 쪼그라들기만 하죠. 어느 정도 더 키워줘야 되는데 뿌리가 꽉 차서요. 밑에 이렇게 헛뿌리들은 계속 그냥 가면 영양은 없고 애들 힘들겠죠. 이렇게 꽉 부딪혀 있잖아요, 뿌리가. 그죠? 그런 뿌리들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리해줘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또 일을 조금 하다 보면 또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집에서 저도 쉬다가 또 일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그때그때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또 개수도 많고 또 봐줘야 애들도 정말 많아요. 진짜 여기 이게 성장점. 간질간질 항상 제가 얘기하죠. 분갈이 할 때마다 이 헛뿌리들은 과감하게 잘라 주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잔뿌리들은 이렇게 길죠?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라줘요, 이렇게.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새 뿌리 받으면 애들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. 언젠가는 이게 썩어서 없어질 뿌리들도 있어요. 그래서 미리 또 정리해주는 거예요. 아유, 옆에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살겠다고. 살고 있네요. 또 이런 것도 못 버리는 다육맘. 뭉쳐진 뿌리 없도록 이렇게 잘 펴줘요, 잘. 뭉쳐지면은 애들 숨을 못 쉬겠죠. 또막 그냥 막 구겨 넣어 놓으면 애들 숨 쉬기 힘들잖아요. 이렇게 굵은 뿌리가 이렇게 씩씩하게 있는데 이 잔뿌리들을 애들이 얼마든지 낼수 있거든요. 와, 이 뿌리, 잔뿌리 좀 보세요. 이렇게 찼으니 제가 분갈이 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 사각분을 써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마지 못해서 그냥 이게 조금 작다 싶은데 그냥 여기다 베란다라 마냥 키울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다 심을게요. 배수층 아래에 배수층 해줬어요. 마사토 깔만 깔고 마사토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 목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가장자리로 너무 이쪽의 방향으로 하면 조금 얘들의 뿌리가 다칠 수도 있겠죠. 가장자리로 살살 살살 해놓으면 얘들이 또 알아서 다 뿌리를 잡겠죠.
약간 뿌리 들어서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. 이 통이 좀 좁아요, 이 분이. 저 목대가 조금 시원해 보입니다. 흙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얘가 막 푹푹 성장하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. 건강하게 잘 있어주면 좋은 거죠. 보세요. 예쁘죠? 외목대. 아, 건강하게 여름 잘 났어요. 작년에. 올해도 아마 건강하게 잘 커질 거예요. 우리 우주목 외목대. 아주 건강해 보이죠? 목대가 제 새끼손가락만 하답니다. 우리 외목대 우주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, 얘가 초보님들 키우기에 아주 순한 아이랍니다. 한번 키워보셔도 좋아요.